조합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힘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법의 힘입니다. 법의 힘이라면은 검찰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힘입니다. 더구나 검찰에는 공안 기능이 있습니다. 공안 기능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국가보안법 등의 법의 힘으로 제압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봐도 됩니다. 법의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국군입니다. 국군은 무력으로 지킵니다.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지킵니다. 검찰과 국군. 그런데 검찰과 국군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핵심인 조국, 더구나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조국을 수사하면서부터 검찰이 역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지하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주도한 적폐 수사가 많은 방공투사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윤석열 팬이 많습니다. 이 보수층 사이에. 반대로 윤석열의 적폐수사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윤석열 비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가변성이 큰 나라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권력의 힘으로 권력 남용을 그리고 권력의 부패를 저지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문제는 국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군이 문재인 정권 밑에서 한 일을 보면은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지 김정은을 지키려고 하는 군대로 바뀐 건지 아니면 주적이 누군지를 정말 모르는 건지 그리고 국군의 선배들이 이룩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지금 전쟁이 나면 총뿌리를 과연 어디로 돌리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을 때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 국가직 조사에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고 대법원 최종 판결로도 결론이 난 건데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재조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국방부 장관 밑에서 엉뚱하게 국군을 학살범으로 몰듯이 양민에 대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한 역사 조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동한 조종사들은 다 살인범이 됩니다.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받고 이것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폐기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역사가 뭐 한 300년 전의 역사도 아니고 최근 역사를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목격자가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광주 시민이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정에 가보면은 봤다는 사람이 10명 이내에요. 10명 내외입니다. 그것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남북군사합의서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규탄해 마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비행금지구역을 수도권 상공에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군력의 우위를 손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항복한 나라나 패전한 나라의 상공에 설치하는 것이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상공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다. 여기 대해서 문제는 국군 안에서의 공개적인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국군에는 국군 장교단 속에서는 윤석열 같은 장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이 정경도 현 국방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전현직 국방장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송영무, 정경도 두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선배 예비역 장성들이 이적 혐의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적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국군 장교단의 수치입니다. 고발 당한 것만 해도 정경도 국방장관은 사표 쓰고 나와야 합니다. 고발 당한 것만 해도 조국이가 지금 형사 피의자가 되고 있는데도 돌아다니면서 검사들하고 대화 시간을 갖는 것과의 준하는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정경도 씨도 고발되었으니까 나와야 합니다. 명예가 있다면은 장교는 명예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는 우리 국군에는 윤석열 같은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총 들고 뭐 설치라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헌법 제5조. 헌법 제5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교들이 반발해야 되죠. 국군의 역사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국군을 SS와 같은 살인 집단으로 모는데 왜 침묵을 했습니까?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왜 침묵을 했습니까? 남북군사합의서? 이게 국민도 모르고 국군도 모르고 미군과 충분히 대화도 하지 않고 김정은과 적인 김정은과 내통해서 만든 군사합의서를 만들 때 이거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만두고 계급장 떼고 전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군대가 과연 핵무장한 북한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자, 그나마 요사이 예비역 장군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철룡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한철룡 예비역 육군 소장은 2002년 6월 29일 있었던 연평도 도발, 그때 6명이 죽었습니다. 연평도 도발 때 이분이 사전에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대북 감청부대장이었는데 북한이 반드시 NLL을 넘어와서 보복을 사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보고를 했지만 당시에 군 지휘부가 평화무대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예합부대에 비상을 걸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의의없이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용감하게 폭로했던 장군입니다. 이 한철룡 예비 육군소장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가 남쪽 대통령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제2차 대전의 서곡인 1938년 뮌헨 회담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는 대화, 즉 회담이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힘, 즉 군사력을 강화하기는 커녕 한반도 평화를 구실삼아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서는 북한이 불러준 대로 작성하여 발표한 합의서로 보입니다. 이는 이적 행위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가담했던 장성들과 지휘계통 인사들은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야 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였고 또한 통역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사상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내외빈이 모인 공식 서상에서 천명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사 관련 지시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 장성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지시하는 것인지 남쪽 대통령 자격으로 지시하는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호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 장성들의 책임이 무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국가 안보만큼은 큰 바위만큼이나 굳건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억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운반수단 면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세한 점을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이 전쟁 억제력을 보완해주고 있어서 그런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력으로 핵개발 등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이 핵개발을 할 때 우리도 동시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오늘 당장 만일 기습남침 또는 핵무기로 공격할 시에는 우리는 적의 핵심 목표인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부자의 시신을 우리가 보유한 현무미사일이나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 ER이나 타우러스 미사일로 때려서 보복을 감행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신이고 금수산 기념궁전은 신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격은 핵폭탄급입니다. 김정은은 혼질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살수부대를 투입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전쟁지휘부를 몰살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쟁 지도부가 소멸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기습 남침을 못하도록 만든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현역 장성들이 지금부터 당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되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남쪽 대통령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2연평해전 시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장성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2019년 9월 19일 예비육군 소장 한철용. 여기서 남쪽 대통령이란 말은 문재인이가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가 옆에 있는 데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김정은을 자기 상관으로 치켜올리고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남쪽 지방정부로 격화시킨 이 반역적 발언을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하면은 당연히 국군은 따라야 하지만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김정은 밑에서 복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남쪽 대통령으로서 지시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우리 국군이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오히려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철용 육군소장이 핵심적인 사안을 정했습니다. 헌법 제5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헌법 제5조는 뭡니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5조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국군이 수행해야 하는데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 되는 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면은 당연히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은 우리는 헌법 제5조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법무장관에 레닌주의자가 앉아있는데 국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방을 잘해도 뒤에 레닌주의자가 뭡니까? 레닌주의자, 그것도 폭력혁명을 한번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폭력혁명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 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사회주의 포기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국군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으로서 임명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된다. 헌법 제5조를 따르라 이거죠. 헌법 제5조에는 반드시 군대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때 국군 지휘부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5조가 규정한 그리고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남쪽 대통령의 말을 국군 지휘부가 따르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똑똑히 정신 차리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 내리는 명령인지 남쪽 대통령 김정은에 굽히고 들어간 남쪽 대통령으로 내린 명령인지를 잘 가려내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